것 같아요. 이곳에 스페셜한 인형 좀 보고 싶어요. 아, here. 화면 가리지 말고 빨리 안 나와. Not your working day. You're off. What about today after tomorrow? Fuck. Oh my god. Shut down. Damn it. 시청자 빠져나가는 소리 들린다 아주. 우한 폐렴이 태국 전역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던 지난 3월 피크타임이라 할 수 있는 저녁 9시에 인디마켓을 찾은 미노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술집 및 클럽에 대한 폐쇄 명령을 발표했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이곳을 찾은 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지. 뭐 하자는 거야?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와우, 지금 그 방콕의 상황입니다. 이게 영상을 기다렸지만 오늘 그 기대에 부응을 못해 죄송합니다. 그동안 방콕 야시장에 대한 꿈과 희망을 선사하던 꼬치 소녀를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에 400명 가까이 되는 모쏠들은 불나방처럼 모니터 앞으로 침 질질 흘리며 달려왔지만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열을 하고,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놀이동산은 초상집으로 바뀌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지. 대성통곡하는 그들을 달래며 애써 위안해보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에 체류를 시작하는 나로서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지. 건전한 인디마켓조차 이 정도면 마땅한 대안이 없기에 머릿속은 복잡해졌고, 어떻게든 슬픔의 장인 그들을 달리기 위해서는 이곳을 빠져나와 어디로든 가야만 했어. 사파탁스가 한번 탈래요? 사파탁스? 예. 그래. 개나 타자. 배는 열고 있나? 당시 나와 함께 여행을 다닌 회근이는 즉흥적으로 사파한 탁신을 생각해냈고, 결과가 안 좋을 경우 발생할 원망을 분산하고자 회근의 의견에 따른 주도 면밀한 미노스. 저 찾으러 갔다가 지금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다른 데 배 타러 갑니다. 방콕 밤거리 특파원 미노스. 포기를 모르는 미노스. 꽃이 소녀만한 스페셜한 인연이 없지. 정신 나간 생각이라는 건 아는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이 방문한 사파한 탁신역 인근 선착장. 우려대로 그곳 또한 우한폐렴의 공포로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되었지. 꼬치녀는 고사하고 여자의 형상을 한 생명체는 눈 씻고 찾아도 발견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스러웠지만, 까치 새끼 같은 수많은 모쏠들을 보니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 하지만 애써 잊으려 했던 두려움이 어둠 속에 기어나와 온몸을 감싸왔고, 마음을 다잡으며 선착장으로 향하는 순간 멀리서 범상치 않은 실루엣이 다가오고 있었지. 9회말 투아웃. 패전을 눈앞에 둔 상황에 구원 투수처럼 등판한 그녀. 그럼 이제부터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준 방콕의 이나영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해. 어, stairs open. Open. Ferry, ferry. 어, 아, we can get on the ferry. 아, 포큰 카. 아, 폰, 아, 어, 아시아틱. 왜 이쪽으로 가요? 그 친구도 그쪽 간대. 우리 안내해 준다고. So you're on the way to the same direction to Asiatic? Okay. You're so kind. Thank you. 여자잖아. 코로나 확산 추세로 인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 마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기 잡는 신용을 하는 모양새처럼 보이는데. But there's any restaurant and pub close.
태국은 초기부터 중국인 입국 차단, 식당과 술집을 통제하여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지. 꼬치구이녀를 만나러 갔다가 적막감과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에 압도당한 우리는 인적이 끊긴 어두운 길거리에서 흰 피부에 커다란 눈망울의 소녀와 마주하는데,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 자리에 멈춘 채 넋이 나간 듯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녀, 무심코 지나치려던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우리와 동행을 자청했던 거야. So how do you think about the situation, the coronavirus situation in Bangkok? Oh, yeah. Oh, you're working in a restaurant? Oh. No customer. How do you feel? Sorry. 그냥 길만 알려주고 헤어지면 그걸로 우리의 인연은 끝이란 걸 알기에 동행을 자처했지만 내가 옆에 서니 떨려서 쳐다보지도 못하는 풋풋한 그녀. 호리호리하지만 균형 잡힌 몸매에 중국계 피가 섞인 듯한 밝고 잡티 없는 피부, 그리고 머리끈을 하여 도드라지는 가녀린 목선에 우리 모쏠들은 숨죽이며 모여들기 시작했지. 여자보기를 돌같이하는 미노스이기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녀를 내칠 예정이지만 400명이 육박하는 실시간 시청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그녀를 다시 보기 시작했지. 사회 경제적 분야에 대해서도 막힘없이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그녀. 에어팟을 사용하는 걸 보니 돈이 궁하진 않지만 학비는 스스로 버는 독립적인 성격인 듯해, 또한 나란히 나와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곳에 상기된 표정이 역력하지만 혹시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머릿결을 매만지는 모습이 풋풋하게 다가왔지. 대화를 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우리. 헤어짐이 임박할수록 그녀는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 다시 한번 머릿결을 단정히 하고 비장한 각오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녀. Oh. We are here. Oh. Oh. So your bus stop is same. 여차하면 처음 만난 나에게 집에서 라면 한 사발 먹고 가라 할 것 같은 그녀. Fine. We'll pay for it. 구글 맵을 보여주는 척하며 자연스레 나의 연락처를 받은 그녀의 이름은 싸이. 코로나로 인해 오갈 곳도 없이 저잣거리를 헤매다 막다른 장소에서 맺어진 인연.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기에 인생은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한 게 아닐까